너무 잘 부르시죠? 네. 목소리가 참 좋으셔요. 그 다음에 다음 순서는 윤경희님 예, 모셔보겠습니다. 예, 박수로 해주세요. 네, 아주 그냥 아리따고 고우세요. 어디서 오셨죠? 서울시 성북구에서 왔어요. 네, 서울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오셨습니다. 특별시. 네, 네, 네. 혼자 오셨나요? 우리 짝꿍하고 같이 왔어요. 아, 짝꿍하고, 네, 네, 네. 짝꿍이 어디 계세요? 이사님이라고 불러요. 아, 네. 아, 이렇게 또 얼마나 뭐 좋으세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시고 다니니까. 네, 딸 거 더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면 그냥 내려간다 낼 것 같아. 나를 안 쳐다봐. 눈을 안 봐줬지. 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면 그냥 내려갈까봐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부르실 곡목은? 창부타령. 네, 창부타령요. 네, 창부타령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무슨 창부타령 중에서 뭐? 원수로구나. 만리창공. 네, 네. 만리창공. 제일 부르기 힘든 노래거든요.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창부타령, 원수로구나 하고 만리창공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예.
네, 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유정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은 유정희 여잔지 알았는데 남자예요. 네. 남자분이시죠? 네, 뭐, 흔히들 전생에 뭐 그렇게 놀았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목소리는 여잔데.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세요? 뭐 때때로 여자도 됐다 남자도 됐다. 아 여자도 됐다 남자도 됐다. 네, 오늘은 남자가 되신 거구나 이제 봤더니. 네네네네. 네 이 옷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는 강원도 하구든 철원에서 왔습니다. 철원에서. 네. 새벽까지 오셨죠? 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설쳤습니다. 아이고 4시부터 일어났는데 소리가 나올까?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해요. 예. 참 그래도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4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같이 자리를 빛내주시려고 이렇게 와주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무슨 곡을 준비를 하셨죠? 아 오늘이 마치 6.25 73주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유래분당국가인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소리가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북쪽에 갈 수 없는 곳이지만 그 서도 판소리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뱅이 중 그 중에서 대뱅이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뭐 즐거울 때나 뭐 이럴 때 다들 판을 잘 벌리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굿판을 한번 팔뚝 무당으로 아이고 불러서 돌판지기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네. 대뱅이 굿 중에서 팔뚝 무당으로. 아 네네네. 그럼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 그거는 뭐 반주 맞춰서 해요. 아, 반주는 이제 선생님이 어차피 계시니까 네. 선생님은 알아서 놓으시고 저는 저대로 놓으시고 여러분. 아, 그러면 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게 우리나라 네. 굿판이 네. 그냥 지각기 지망대로 놀아도 다 그게 판이 어우러지는 게 아, 그래도 뭐, 무슨 장단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장단 듣고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아, 알아서 그냥 하시랍니다. 네. 아, 좀 특별한 노래인가 보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오늘 특별한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사실 그 남도에서는 이 대뱅이 굿을 재담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정도로 지금 서도소리 29호 이우관 선생님이 이거를 완성을 해놓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10분 이내로 훌락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려드리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도매산골무당 그리고 어떻게 굿이라 하면 정성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굿 한 편 그리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4대 문안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왕십리 무당이 등장을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보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어디 무당이냐? 서울 무당은 이따 세 번째 나오는 걸로 하고 강원도 도매산골 무당이었다. 에라 인구 만세라 에라 인구 만세라 만세가 만세 만세로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태주나 동방을 섬길 적에 아들을 낳으면 효자 낳고 딸을 낳으면 효녀 낳고 소를 놓으면 왕후가 되고 말을 놓으면 용마 되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금년 신수 대통할 때 을복일라 흘러들고 구렁복은 기어들고 동아지복은 냉매 깡총깡총 기어들 때 시시 대부분의 만복네요. 이래 솔지 황금줄이라 동네전 장내전에 남매전에 꽃이 되고 여러분 몸에 깊이 되어 걸음발마다 걸음발마다
정지할 적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금년 신수도 내통하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대로 되시라고 만수감을 빌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아주 그저 엉터리 무당이 한마디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금강산 1만 2천도 8만 구왕자 유점사 법장기 실성당에 모두 모여 팔자에 없는 아들딸 나달라고 이럴 땐 복차가 나오든지 박수가 나오든지 해야 됩니다. 관객지 외로이 떠난 사람 갈색을 말아 기타 좀 들어간다 흘러나간다 흘러가지 나려간다 나려간 흘러간다 구덩바지 저 건너 다리 바지 아이 바지는 개구녕 바지 개집의 바지는 통바지 여름바지는 헛바지 겨울바지는 손바지 긴 바지 양복바지 주말에 바지 진짜 바지 진짜 바지는 아바지라 얼씨구 좋고 잘하고 기타령 들어가고 통통타령 들어간다 서울장안에 남대문통 서대문통 남문통 원산의 고불통 아이머니 저통 건방 신성의 대갈통 미친 바람 나는 통에 화통 불통 간장통 불통 절구통 다 팔아가지고 두통 알루통에 통통 털어 다 털어먹고 두통 복통 알루통에 그지깡통 되었구나 얼씨구 좋고 잘한다. 아 이때는 서울 왕신지무당이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애허냐 이 시대냐 이것이다 무엇이리 욕심 많고 잡심 많은데 내가 미안이시리 뿌연 막걸리 한 잔에 원산 말뚝 하나 없이 쓸쓸하구나 하지만 내 내감이 정신정성 태상같이 받아주 상똥 물려주마 차라 북치고 장구치고 박수치 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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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대감 눈에 대감이요 선정대감도 우리 대감 또 피소사 천신대감 야치소사서 용궁대감 우리 대감의 거동을 보소 앞다리 현각에 뒷다리 후각 양지 머리를 쓸어 안고 덩기덩기 동동춤을 추며 재수 손망을 성길 쪽에야 은산에 가서 흔들 지고 금산에 가서 금을 지고 업어드리고 젖드려라 구원 성취를 하월 쪽에 높은 산내에 눈 날리고 얕은 산내에 재 날리는 억수 장마에 비퍼붓두 대천 바다에 불 밀듯이 재수나 손망을 섬겨주마 덩기덩기 덩덩덩덩쿵아 어리야 덩덩 덩덩쿵아 어리야 덩덩 덩덩쿵아
예, 너무 잘하셨어요. 뭐 장단이 뭐 자진머리 장단 들어갔다, 뭔 장단 들어갔다, 마지막에 국거리 장단으로,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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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셨어요. 멋있다 이 동물이. 예, 여기 또 예, 멋있네요. 예. 이거가 뭐 무슨 굿? 팔도. 아, 배병이 굿 중에서 그 팔도 무당들이 굿하는 게 있습니다. 아, 팔도 무당들이 8명이 다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세 분만 모셨습니다. 아, 네네네네. 아유, 예. 다음에는 이제 시간 되면은 팔도 무당들이 하는 걸 다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다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15분. 1시간. 아, 그게 이제 택노 병사가 다 나와서 그래요. 아, 네. 나서 잘하고 병들어 죽고. 네네. 특별한 노래다 이거는 정말. 예, 좋은 소리.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는 소리인데. 예, 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수.